요즘은 하늘 보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늘이 높아지니까 그 비 오고 난 다음 날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저 끝까지 보여요. 맞아요. 가시거리가 확실히 정말로 저 끝까지 보여요. 하늘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 깨끗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요새 진짜. 네, 좋아요. 우리가 올 봄에 진짜 유례 없는 그런 미세먼지와 황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많이 힘들었죠. 정말 밖에다가 차를 대놓으면 다음 날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진짜. 먼지가 진짜 야, 마스크를 안 쓰면 숨을 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느낄 정도로 심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요새 막 비 오고 막 이러면서 맑은 하늘 보고 미세먼지 수치 낮은 거 보고 요새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더러워지진 않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다행입니다.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항상 이제 환기를 시키거든요. 네. 환기를 시키는데 그 전에 항상 미세먼지를 봐요. 네. 옛날엔 그런 습관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없었죠. 미세먼지라는 네.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근데 요즘은 딱 키면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해보면 낮을 때는 한 10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조금 많다 싶으면 28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50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여기다 이제 항상 첫 화면에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요새 거의 파란색으로 떠 있어요. 네, 이게. 맞죠. 예, 보통 그 봄에는 빨간색 아니면 까만색이었거든요. 까만색. 까만색은 방독면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숨 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데 요새는 거의 파란색. 거기다가 막 파란색 옆에 막 하얀색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미세먼지 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좋네요. 파란색이 뜨면은 억울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요. 뛰어.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 날씨가 좋은 것도 이게 정말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이게 복이죠. 너무 감사한 거야. 막 네, 나가야 돼 그때. 복.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요 시기가 가장 뭔가 상쾌하게 청명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마지막 단풍도 좀 보시고. 네, 단풍도 좀 보시고. 머리도 좀 뽑고 침도 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젊어지기 위한 네, 발악을 좀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여름에 또 우리가 확 노화될 거 아니 겨울에 또 노화가 또 한 두세 달 동안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네. 또 찔 거 아니에요. 찌고 네, 늙고 그 전에 미리 좀 땡겨서 관리하고 그 관리한 맞아요. 거 두세 달 동안 써먹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술 마시려고 운동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미리 땡겨서 살 빼놓고 겨울에 좀 찌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월동 준비제 슬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디론닥 시리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트리플 O 마호가니 모델이고요. PM3 리미티드 에디론닥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스펙들 목재 스펙들은 지난 시간에 똑같아요. 네. PM1과 같은데 이제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하고 2프로 몸에 쏙 들어오는 네, 컴팩트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명음 씨가 잡고 있으면은 여행용 기타로 한 단계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 빼고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이 기골이라는 게 살 뺀다고 수습되는 거예요. 수습이라니. 네. 일단 한 5kg 이상 뺀 다음에 한번 다시 네. 전후 비교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4kg 빠졌어요. 오, 많이 빼셨네. 네, 그럼 여기서 5kg 더 빼면은 약간은 이제 좀 5kg 더 빼면은 좀 많이 빠지는 거예요. 70대. 그럼 괜찮네. 중반으로 가요. 사람 대비 기타의 정상 비율을 찾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아, 정말 영혼 없다. 네, 169만 9천 원 가격 동일하고요. 네. 102cm 전장이 2cm 줄었죠. 트리플 O 쉐입의 솔리드 AA의 에디론닥 스프루스탑의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넥은 마호가니 C 쉐입 넥의 로즈우드 지판 로즈우드 컴펜세이티드 본 세들이고요. 그리고 니켈 오픈백 머신헤드의 너트 너비는 44.5mm입니다. 이게 오히려 너트 너비는 더 넓어요. PM1은 43mm로 약간 스트로크 전용이라면 이거는 44.5로 컴팩트한 바디와 더불어 핑거 스타일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트 본넛이고요.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20프렛에 643mm 스케일 길이. 의외로 스케일 길이가 차이 날 것 같은데 스케일 길이는 동일하고요. 네, 팬더의 피쉬맨 PM 시스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확실히 사운드가 똑같을 것 같지만 바디 차이에서 오는 그 사운드 성향 차이가 꽤 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울림부터 조금 다른 성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g 차이로 아래 위로 동점을 기록했는데요. 야, 이건 뭐 이거는 눈치 싸움이겠죠. 그렇죠. 같은 목재 바디만 작아졌으니까. 네, 98. 더 가볍겠죠, 당연히. 더 가볍겠죠, 당연히. 98, 75.
야, 이거를 근데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 정말 눈치 싸움일 것 같아. 이게 1.8대 후반에서 1.9 초반까지 우리가 눈치를 보겠죠. 무게 몇 대 몇? 86 90. 어, 여기서 좀 갈렸네요. 아니야. 설마 88 나오진 않겠지? 아니, 설마. 에이, 설마. 82. 어, 훨씬 가볍구나. 그러니까요. 꽤 가벼워진 것 같아서 일단 좀 확 내려봤는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내린 거예요. 더 내리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만큼 너무 눈치 봤어. 네, 이만큼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4배판이라는 게. 4배판이거든. 네. 1.8이요. 이게 1.8이구나. 네, 1승 선취했습니다. 1.8. 이게 100g이나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0g이 빠진 거죠. 110g이 빠졌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 네.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더 살아있어요. 사운드의 전체적인 뭐랄까 규모는 조금 줄고 하이가 살짝 들리는 느낌. 맞아요. 네. 자글자글하니 좋네요. 좋네요. 네네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 사운드도 그러네요. 그죠. 네, 좀 더 약간 조금 더 소규모의 위에가 살짝 더 밝은 느낌. 네, 중음 그대로 하나도 안 줄였어요. 네, 네, 다 중립 녹음 쳐보겠습니다. 줄이고 치겠습니다. 네, 미들 많아요. 미들 빼고 칠게요. 날톤의 차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조금 더 작고 올라가 네, 있는 느낌. 똑같죠. 네. 그리고 아까 미들이 확 부각됐던 게 제 생각엔 이게 미들이 더 많다기보다 미들은 똑같은데 하이로우가 좀 낮은 거야 비교적.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반주와 그런 사운드의 레인지의 느낌에 좀 더 신경 쓰신다면 PM1 쪽.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연주감 그리고 조금 더 소박한 느낌의 어떤 사운드 구성이라면은 이쪽. 근데 이게 분명히 스타일 자체는 지판이 여기가 너트가 넓은 핑거 스타일용인데 또 사운드 성향이 네. 그렇게 주인공 성향이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 그런 건 않아요. 아닌거든요. 네. 기준은 같아요. 네네네. 네, 맞죠? 기준은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어느 쪽이 핑거 스타일 사운드적으로 막 팍 주인공처럼 치고 나고 이런 네, 건 그렇진 없고요. 않고 네. 딱 그냥 이 기타의 사운드구나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소리가 규모가 작아지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다행히 하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예쁘게 그런 부분에서 네, 사운드에 보상이 조금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있잖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잖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확실히 이 사운드가 되게 예뻐요, 좀. 네, 네, 이뻐요. 예쁜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스탠다드랑은 또 조금 기조 차이가 나는 게, 스탠다드에서는 저희가 이 PM3하고 PM1하고를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냥 PM3가 그 스탠다드에서는 좀 뭔가 확더 좋아지는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 에디론다크에서는 약간 이두 개가 크게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안 느껴지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이게 12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뭐 에디론다가 많이 비싸잖아요. 네. 169만 9천 원이라.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뭐랄까 이 어떤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드네요. 당시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약간 그 뭔가 호불호의 차이가 이렇게 갈릴 수 맞아요.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동일선상으로 잘 맞춰진 그렇죠.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단계를 그레이드를 그렇죠. 딱잘 정하는. 그때 당시에 심지어 명음 씨는 PM1 스탠다드에 3점 주시고 트리플 오에는 5점을 주셨단 아, 말이죠. 그렇구나. 그 정도로 차이가 났었는데, 차이가 많이 에디론 났었네. 닦에서는 그런 느낌 차이는 없단 네, 말이죠. 그런 그건 정도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전4 주고 4.5 줬네요. 근데 둘다 저는 어쨌든 팬더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우쭈쭈를 제가 좀 많이 아, 해줬군요. 네, 우쭈쭈를 많이 해줬군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들어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442화 PM3 디럭스 트리프로 또 마침 또 PM3네요. 네, 핑스타님. 이누님과 명음님의 팬더를 향한 우쭈쭈를 보아하니 그간 팬더의 만행을 추측할 수 있다. 네, 아, 웃기네. 진짜 너무 웃긴다. 웃기네, 핑스타님. 네, 그리고 잡았다, 요놈님. 로즈우드지만 로즈우드 같지 않은 소리를 내는군요. 그와는 별개로 사운드 자체는 평범하게 괜찮네요. 가성비는 괜찮지만 브랜드가 발목을 잡을까 걱정입니다. 한줄평. 깁스나, 넌 뭐하냐? 옆집 팬더는 이번에 점수 많이 올랐다더라래. 두분 다, 네. 핑스타 재밌네. 잡았다 여러분, 두분다 선물 아우,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논란이 많은 모델일수록 밑에 재밌는 댓글들이 또 많이 그러니까. 달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는 댓글, 감사합니다. 예, 계속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명호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아, 네. 에디론닭으로 올라온 평준화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는 줄이고 하이는 올리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대 몇? 88. 네. 맞죠? 네. 예, 사운드 기조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취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바디의 취향? 뭐. 네. 그쵸? 확실히 좀 뭐랄까? 좀 컴팩트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사운드의 기조도 기조고 그냥 자기의 그냥 뭐 신체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자기가 네, 원하는 거죠, 전혀 그냥. 무방한 그런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더라도 PM3를 추천하고 싶은 네,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네, 지금은 그냥 크면 PM1, 네, 그쵸? 작으면 PM3 이렇게 네,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반전의 묘미를 위해서 크지만 PM3.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거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거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애들은 뭐 하는 짓이냐니? 네, 에디론다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네. 시간부터는 이제 라그 시리즈가 또 계속 아, 됩니다. 네. 네, 라그가 4시간 연속으로 중가 때 네,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언저리에 네. 라그 기타들을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대도 있네요. 으흠. 네, 다음 시간부터 라그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Times.